아, 나무지 거지만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무지 거지만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칼슘 함량 줄어들지 않고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거 다빈도 식품뿐만이 아니라 다소비 식품 중에 무가 10위 안에 드는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밥 매일매일 먹죠. 거기에 무는 국으로도 먹고 반찬으로도 먹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간식, 기호식을 먹을 때 곁들이로도 먹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먹는 양이기 때문에 무로서 소비되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말린 무까지를 곁들이면 굉장히 영양소 섭취량이 많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왜 무말랭이 어떤 거는 달콤하고 어떤 건 좀 시큼하고 그 무를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무가 계절적으로 보면 겨울물과 다뤄요. 이제 여름무가 되면은 햇볕에 너무 노출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수분도 적어지고 해서 좀 매운 맛이 많이 나는데요. 무를 보면 무가 크잖아요. 커서 그 무가 부위별로 맛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일 무척이 달려 있는 윗부분 약간 푸르스름한 네. 부분이 그 부분이 제일 달고요. 밑으로 뿌리 이제 땅속에 들어가는 뿌리 부분이 좀 매운 맛이 많이 나요. 그래서 무 말랭이 같은 걸 만드실 때도 가능하면 그 단맛이 나는 위쪽, 위쪽. 그리고 바람 들어 같다 그러죠. 네, 네. 예, 바람든 무들은 그는 쓴맛도 굉장히 많이 거기다 또 신까지 베긴 무 있어요. 여름에 있어요. 있어요. 여름에 있어요. 예, 제가 사실은 그래서 진흥청 사람으로서 팁 하나 드리고 네. 아, 진짜 지난번에 팁 많이 주신 거 같아요. 무말랭이 전용 무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들 단무지용 무, 기다란 무 있죠. 그거를 네네네. 길게 쭉 자르면 가지 잘라듯이 말랭이 같이 잘라집니다. 그런 무 말랭이에 아주 적합한 품종이 따로 있고요. 굳이 이제 우리가 반찬으로 해먹는 굉장히 큰 조선무 있죠. 그걸 하시려면은 김장철에 가을철에 생산되는 무를 가지고 만들면 실패율이 없이 정말 맛있는 무말랭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오한지 선생님 무말랭이 팀 벼르고 계셨는데 네. 이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먹어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무말랭이에 대해서? 무말랭이는요 이렇게 틀니라든가 치아가 안 좋은 분들은 먹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먹기 편하게 하는 요리 방법이 없을까요? 아 무말랭이 우리 무침할 때 생무를 가지고 많이 무치시는데요. 네. 무말랭이 무침도요. 물에 불린 다음에 살짝 볶아서 무치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드시기가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무말랭이를 보통 무침으로만 많이 드시잖아요. 요거를 네. 갖다가 어묵 볶음할 때. 그치, 오, 같이 넣어서 먹어도 질감이 비슷해서 맛있겠죠. 야, 역시 아미지, 아미지. 그 다음에 오징어, 마른 오징어를 물에 불린 다음에 그걸 얇게 썰어서 같이 버무려서 먹는 거예요. 야, 역시 아미 셰프예요. 그러면 질감이 비슷비슷해서. 아니, 이게 씻기가 힘들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걸 좀 즐기시면 좋겠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무말랭이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꼬들꼬들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오래 씹는 대표적인 식품인데 이걸 씹는 과정에서 타액 분비가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 치아 건강에도 좋고 면역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돼요. 네. 아니 우리가 저 무말릴 때 보면은 그 옆에 꼭 우리 할머니 보면 그 시래기 엄청 많이 있는데 그것도 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래기 되게 좋아하는데 이 시래기에는요 각종 영양소가 무보다 무에 들어있는 것들은 거의 다 들어있을 뿐 아니라 어떤 영양소는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무워짐 할 때 그거 밑에 깔고 네, 잘 끝내줘요. 진짜 맛있어요. 네, 이거 의식 제대로 하시는 분들 알 텐데요. 특히 이 시래기에는 비타민 A, B, C가 골고루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왜 비타민 A가 좋은 이유가 우리 면역 기능 향상시키고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이뿐만 아니고 칼슘이라든가 철분이 풍부해서요. 여성들 정말 잘 챙겨서 드셔야 되는 좋은